반갑습니다. 앞서 올려놓았던 비 내리는 고모령을 여러분들께서 청취를 하시고 트롯 장르를 몇 곡만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줄 수 없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몇 곡을 더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곡은요, 동백 아가씨입니다. 저의 입문 기초반 66페이지,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66페이지를 한번 펼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악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주 부분만 제가 스크랩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겠습니다. 4분의 2박자. 16분음 편은 베이스를 잘 넣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케일 진행상 빠른 템포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곡의 음률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16분음표 베이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4분의 2박자의 경우에 16분음표는 덜어 베이스를 넣는다는 거, 그좀한번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전주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과 귀로만 보십시오. 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미도시라시도레 미라시도 미 레도시 라빠 라라 라파라시도 시라 파미파라 미레도시 라라 파파 미레도레시 미 라시 민미 시도라. 자, 박자의 개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베이스 한번 보십시다. 전타 베이스 나왔네요. 미 베이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88, 이거는 8도로 제가 연주를 해란 뜻입니다. 8도로 연주를 해란 뜻입니다. 8도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 저의 유튜브에 8도 하음, 옥타브 하음을 한번 찾아서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도 베이스가 안될 경우에는 5도 베이스를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제가 표시한 대로 가신다면 좋은 어떤 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마디. 라라파파. 자, 이 부분과 그리고 미레도레시 물음표 있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미라도 미미시도라 물음표 있죠? 이 부분은 저의 영상을 듣고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10분 남짓한 저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연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하모니카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일단 A마이너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미미. 그렇다면 9마디와 10마디, 세 번째 줄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제가 베이스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세요. 패턴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3마디요. 박자. 박자.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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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주. 그러면 13마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들으십시오. 청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연주하는 거 바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린다면 절대로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의 영상을 몇 번씩 반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9마디와 10마디 즉 랄라파파 이 부분을요 글리센도로 처리해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러도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전주를 바탕으로 끝까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주할 키는요, F샵 마이너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